요즘에는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옷을 많이 안 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옷을 이것저것 좀 시켰는데 결국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. 이번에 패션 하울을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짧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3코스를 가보겠습니다. 출발할 때 정의 출발선에서 좌측 깜빡이 켜고 끄고, 자, 다시 우측을 켜고 정지하고 사람 있나 한번 확인하고요. 자, 나가시면서 왼쪽에 직진차가, 자, 그대로 직진해서 저 앞에 보면 이제 왼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우측은
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떨리네. 사이드 미러 좀 맞추고. 아, 뭔가 어두울 때 하니까 확실히 다르다. 어? 여리진님 서울방향 여기? 아, 그치. 왜? 힘들어. 힘들어. 힘들 게 뭐였어. 그냥 똑바로 달려오기만 했는데. 아, 힘들어. 응? 지금 새벽 4시 정도인데 방금 배달을 하고 가셨어요. 근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클지 몰랐고요. 이거는 제가 믹서기를 산 김에 아침에 사과랑 갈아 먹으려고 이거를 샀어요. 케일인데 진짜 커요. 무슨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조그맣을 줄 몰랐어요.
제가 그냥 가격만 보고서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게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하여튼 이렇게 샀습니다.
문화적으로도 다르기도 하고 식성이 또 다른 것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남편은 완전 고기파고 해산물을 무슨 일이에요, 저기.